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가 스팀덱으로 잘 돌아갈까요? 저는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질문에 대답해 드릴 거예요. 연예대처럼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채널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시작 화면이 이미 아름다운 60프레임이 보이네요. 하지만 우리 일단 기본 그래픽 세팅 확인해 봅시다. 여기 아마 제일 중요한 옵션은 Fidelity FX Super Resolution입니다. 이거는 Performance로 설치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옵션은 여기 중간 안면 꺼져 있어요. 저는 다만 그 Motion Blur와 렌즈 왜곡도 끄는 걸로 설치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PC보다는 Steam Deck으로 그래픽이 훨씬 더 낮게 설치해야 합니다. 바이오하자드 4 스팀 덱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 잘 보이네요. 이 코너에 보면 60프레임이고 이 코너에 보면 40프레임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좀 이따 이 문의 문턱을 넘어가서 지금처럼 갑자기 30프레임으로 떨어져요. 좀 더 나가서 여기 보시다시피 진짜 30프레임밖에 안 돼요. 안타깝게도 시작 화면에 보이는 60프레임이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뭇가지 밑으로 지나가서 20프레임으로 떨어져요. 진짜 아쉽습니다. 바이오하자드4의 제일 유명한 싸움에 볼 수 있는 것은 게임은 액션 많아서 계속 40프레임과 30프레임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싸움의 프레임이 좀 낮은 편이어도 여전히 게임 잘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하자드 4 스팀덱을 60프레임 아예 유지하지 못해서 설정 하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팀덱 옵션에는 이 리프레시 레이트 40프레임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액션이 많이 없을 때 그 프레임 차이 그다지 심하진 않아요. 그리고 40프레임은 60프레임 유지하지 못하면 딱 좋은 프레임입니다. 30프레임보다 훨씬 더 잘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보일 수 있는 것은 저도 가끔 게임하면서 진짜 운이 많아요. 아 가자 가자. 아까 설치했던 40프레임 한계로는 컷신도 40프레임 유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엄청 잘 보여요. 60프레임 아닌 것이 큰 이슈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게임 스팀덱으로 할만하지만 처음으로 한 분에게 이 게임 PC로 한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익스피리언스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구독할 수도 있고 이것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